정부가 11대 분야 40개 프로젝트에 올해 신규 예산의 70%를 배정해 민관 합동으로 약 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.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 산업에너지 R&D 투자 전략과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정부가 지정한 11대 분야는 반도체, 디스플레이, 2차 전지, 바이오, 지능형 로봇, 미래 로빌리티, 항공방산, 핵심 소재, 첨단 제조, 차세대 원자력, 에너지 신사업 등입니다. 큰 틀은 관행적 보조금 성격의 지원은 중단하고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고위험 차세대 기술에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. 또한 상용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실패 확률이 높지만 세계 시장을 선도할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을 위해 총 1조 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산업별 난제 해결을 위한 초고난도 과제들에도 매년 신규 과제 예산의 10%를 투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.